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단둥. 지난 8월 7일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다리 위를 오간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80%가 이곳을 거쳐갈 정도로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한 곳이다. 아침이면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2, 3km씩 늘어서는 트럭들에서 보따리 장수들까지.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은 유리나 기름 같은 생활용품에서 공산품, 가전제품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대화하는 사람도 많고 있긴 해. 북조선도 옛날에 어둡으면 눈이 밝았다고. 이후에도 보마 지금 한국도 보마 조선하고 조선은 이제 개방 지금 개방하는 중이라요. 개방만 되는 날이면 조선이 발전이 빠르지요. 그리고 20개나 오면 그런데 이곳엔 한두 달 전부터 심상치 않은 북한 소식들이 떠돌고 있다. 장마당에 나와서 쌀 파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요. 7월 1일부터 없이요. 원래는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요 3일에 간에 쌀값이 12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20원에서 아침값이 90원이더니 저녁값이 120원입니다. 7월에 북한에서 나왔다는 한 탈북자의 증언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지금 계획을 한다, 화폐 교환을 한다. 지금 이건지 저건지 사람들이 지금 모두 모른단 말인데 떠도는 소리하면 1,000원짜리도 나왔다. 1,000원짜리 화폐를 찍어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마델로 이어서 땅에다 묻었던 것 같아요. 말을 듣어보니까 돈이 몽땅 다 이렇게 누기가 있더랍니다. 그러니 이분이 청진시에서 최고로 저축시킨 사람이 한 개인이 3,600만 원을 저축시켰단다. 아직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지금 북한에선 뭔가 심각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소문과 증언으로만 들려오는 이야기.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지난 7월 21일부터 8.15 공동행사 실무 접촉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일행이 찍은 평양거리의 모습이다. 낮게 가라앉았던 예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간이 매대들이다. 그리고 호객 행위. 북쪽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보면 남쪽과 달리 뭔가 적극적으로 팔려는 의지들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을 위해서 판매한다 이렇게만 느낌 받았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상품도 소개하고 또 진열도 과거 달랐어요. 과거에는 몇 개 상품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는 곳에는 판매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진열된 상품의 가짓수나 그다음에 품질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느껴졌고요. 각 이렇게 할당이 된 그 품목마다 이렇게 칸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 문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남쪽에서 광고 문구 하듯이 아주 몸에 좋은 뭐 건강에 좋은 뭐 이렇게 뭐 쏘가리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판매 말하자면 그 판촉 기법을 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이건 정말 새롭구나. 가무치가 정말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만해요. 그거 한 마리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냐 그랬더니 $50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비싸다고. 이거를 $25만 하자. 아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깎고 해서 $30에 그거를 가물치 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가 고시 가격으로 해서 파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이게 그 흥정이 안 됩니다. 밤이 늦도록 평양 거리의 간이 상점들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리랑 축전 기간이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북한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시비가 종류가 다 다르대요. 능라도 경기장 밖에서 그 그림을 열심히 팔던 그 아가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막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으면서 이거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결국은 가격을 많이 깎아주면서 해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아주 신나게 팔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 매점에 가보면은 그냥 계산대에 가만히 서 있고 뭐 왔다 갔다 다녀도 전혀 뭐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물건 하나하나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데 같은 종류의 뭐입니다만은 더 싼 가격도 있고 양이 적다든지 아니면 그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더 작은 거 이런 물건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했다는 사실에서 이건 분명히 변하다. 간이 매대는 저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간의 반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뭐 몇 가구 뭐 이렇게 해서 반조직이 있겠죠. 그래서 간의 반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의 반에서 뭐 옷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고 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뭐 모아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상품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그 수익은 8대 2로 분배를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대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간에 반해서 8을 갖고 2를 뭐 세금으로 내는 거죠. 북한이 달라졌다. 거리엔 대중교통수단도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관리 개선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조치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물가 인상. 터무니없이 낮았던 국정가격을 현실 반영에 다시 측정했고 따라서 모든 물가가 올랐다. 하루 40만 명이 이용한다는 평양의 지하철 요금을 비롯해 모든 공공요금도 대폭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방북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